디자인 좀 하신 분들은 금방 한다는데? 자, 기다려봐. 그러면은 뭐야, 제재를 받아 초기화 됐습니다. 뜨네. 잠깐만요. 탈출 인증, 요게 아니고, 아이씨. 6번부터. 저 흰 색깔은 뭐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이 흰 색깔 뭐예요, 지우님? 흰색이 왜 뜨는 거지? 아니, 여기 테두리. 테두리 흰색 뭐지? 아, 좀 잘려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잠깐만요. 4. 짠, 완성. 아, 나 진짜 배고파 뒤지겠다 진짜. 아, 진짜 죽겠다 진짜. 존나 배고프다 진짜. 존나 배고프다. 진짜 어지러워.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좀 뭐 이런 방송 하고 있지만 이해해주세요. 5번이 뭐야? 뭐야? 뭔 같은 이름이 있어? 포토존. 이거 맞지? 포토존. 탈 인증 5. 네, 구강 한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근데 구강은 제가 파풀무기 먹고 나서 할 것 같. 저기 잘리는데요? 요게 그 4번이구요 요게 5번인데 존밖에 없는. 6번만 다시 봐달라고요? 잠깐만요. 제다운? 잠깐만요. 오우, 헷갈리네. 아니야, 괜찮아요. 자, 기다려봐. 6. 이게 기존에 있는 걸 삭제를 해야 되나? 와, 와우, 진짜 수작업이구만, 어? 미치겠다, 기다려봐. 형도 잠깐만. 삭제했어요. 삭제하려면 폴더 가서 직접 삭제해야 돼. 오른쪽은 가려졌는데, 위쪽은, 뭐지? 5번 토존 된다. 어! 이거 포토존이요. 이게 왜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어? 뭐지? 이게 왜 왼쪽으로 넘어가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왜 넘어가지? 아, 이게 넘어갈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왜 넘어가지? 이상하네? 그니까 아니요, 도안을 보시면은 넘어갈 리가 없어요, 정상인데. 이상하네요. 뭐지?
이거 아닌데. 와, 진짜 힘들다. 야, 이거는 그, 야, 이거는 그 녹화본으로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막 탈출할 거 아니에요? 아유, 녹화 틀지 말까? 어? 아이씨, 녹화 틀면은 이거 사람들이 이거 막 보고 탈출할 텐데. 에헤이. 이거 녹화 틀면 좀 그러지 않나? 어? 그래도 녹화 틀는 게 낫겠지? 아, 녹화 틀고 집에서 좀 변형하라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포토존 상자가 두껍다고? 상자를 바꿨다고? 뭔 소리야, 상자를 바꿨다니? 얇은 거에서 이게 두꺼워졌다고? 아, 그러네! 아, 이거 제가 실수한 거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 제가. 직각 큐브가 아닌데.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 사야 되네. 아이씨. 직각 큐브가 아니고, 칸막이 큐브인데?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아, 칸막이 큐브인데, 이씨. 미쳐버린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또 여섯 번 사야 돼? 야, 지금 포기한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에 그 있잖아요, 6번 있잖아요, 지훈님. 기존에 요거 할 수 있음 위에 빨간 글씨로 난이도 최강 별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별이 아니고 그 뭐더라? 저기 아무튼 무슨 문양이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었으면. 아니 별 다섯 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난이도 최강 이 글씨만 쓰면은 빨간 글씨로. 그럼 사람들이 어려워서 도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면은 좀 그러니까. 에? 안 그렇습니까? 또 삭제하냐. 아씨. 와, 야, 지금 몇 시야? 7시 반? 와, 미치겠다 진짜. 아, 그래도 이거 오늘 완료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안 하면 나 잠 못 잘 것 같아 진짜. 어쩔 수 없지. 씨. 와, 나 집에 가면 진짜 지금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는데 미치겠다. 아, 죽어나겠네. 입구는 어떻게 꾸미려고요? 그 입구도 꾸며야 되긴 하는데 기다려봐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탈출 인증 1. 완벽해.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닌데. 나 뭐하니? 6부터 해야지. 탈출 인증 6. 탈출 인증 6. 다 만들었다. 설마 이거 또? 이거는 정상인데 그 여섯 번째가 뒤에다 그려주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어차피 도와주시니까 뭐 상관없어요. 실수하실 수도 있지. 4, 5.
요거는 한 시 9분이 안 나네. 제발. 어, 그렇지. 포 요거는 1이고 포토존 4. 탈출 인증 4. 아, 미안해요. 진짜 나 때문에 고생한다. 아, 진짜. 탈출 인증 4. 야, 이분들 뭐야? 탈출한 거야, 다? 다 만들었다. 야, 몇 명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뭐야? 다 탈출한 거야? 신맵이. 새맵이야. 탈출했어? 누가 알려줘서 탈출한 거야, 뭐야? 어떻게 탈출했어? 아, 내 카페에 영상을 왜 올려? 지워 빨리, 영상 올린 사람. 영상 올린 사람 지워 빨리. 아, 그리고 아까 그 1등 그 사람만 주는 거야. 야, 영상 올린 사람 지워. 야, 뭐야, 매로 존나 많이 썼어, 진짜. 내일 30만원 더 충전해서 그대로 복귀해놔야지. 야, 공략 영상 이런 거 찍지 마. 아, 얘는. 네네. 아, 네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 닦아야 돼요? 대강 좀 닦아. 저 지윤님, 여섯 번째 거 어떻게 바꾸셨나요? 뒤로 돌려야 되는데 바꾸셨나요? 여기에 거꾸로 돼 있어서. 어디에서 다운받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힘들다. 아, 지윤님 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건설 이게 아닌데, 디자인. 이거 동영상, 이거 탈출하는 거 동영상 올리신 분 지우세요. 빨리 지워요, 빨리. 이런 거 공략 만들지 마세요. 에? 어차피 자주 바꿀 거야. 자, 세고하십니다. 힘들어.
그러게요. 이것도 굵은 거네요. 내 홍보 간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직각 큐브가 긁은 거예요. 굵은 거야, 굵은 거. 아, 감사합니다. 진원님, 감사합니다. 어, 과대가 난이도 최상 할 수 있음. 이거는 했네요. 네, 과대가 난이도 최상 할 수 있음. 이거는 올려준 것 같은데. 어, 야, 과대야, 너도 포토샵 할 줄 아냐? 신기하네. 와, 힘들다. 아, 씨, 또 삭제해야 돼.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자, 잠깐만. 이게, 보자. 6. 된 것 같죠? 탈출 인증 6. 아, 나 이거 포토샵 좀 해야 되나? 3. 이따가 길드원까지 초대해 줄게요. 아, 초대하고 그 해드리겠습니다. 아, 힘들어, 씨. 완벽해.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전라인 분위기 좀. 와! 와, 진짜 지렸다. 야, 이거 밑쪽에 와, 진짜 봐. 할 수 있음 위에 저거 어려운 거. 기다려 봐. 아. 과대가 올렸긴 했거든. 네, 과대가 올려서 요거를 받으면 될 것 같아. 과대. 잠깐만요. 마켓. 디자이너스 샷, 프리미엄 샷, 디자인 원본, 칸막이 큐브. 아, 힘들어, 제발. 할 수 있으면 과대. 오케이, 오케이. 과대야, 좋다. 다 만들었다. 난이도 최상이란 멘트들 넣으려고. 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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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존나 이쁘다. 왕. 감사합니다. 이거 밖에는 어떻게 꾸미지? 밖에는 큐브가 이 색깔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 큐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아, 이것도 빼야 되겠다. 그냥 색깔이 이 밑에 있는 건물 톤이랑 똑같아야 되거든? 아, 근데 이걸 또 언제 담아놨다. 이게 헷갈린다, 진짜. 그러니까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좀 이쁘게 써야지, 이쁘게. 어? 이걸 어떻게 이쁘게 쓰냐.
그러니까 이거는 큐브로 해야 이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큐브로 하면은 이쁜 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일단 네모 박스가 되거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지. 위에부터 해서 피라미드 탈출. 아니 이건 좀 그런가. 이걸 어떻게 꾸미는 게 나을까? 아 입구 위에다가 간판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고? 간판? 형들 간판이 나아 보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판으로 쓰자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밑에를 그 리쌍구 테마식 가서 사와야 되겠네. 여기에요, 여기. 밑에 저거 받침대 저거를 힘들다. 간판에다 이쁘게 꾸밀 수 있나? 자 잠깐만요. 이것도 은근히 비싼가 봐. 4,400원? 8,800원. 지붕밖에 없네. 이게 지붕밖에 없어. 지붕밖에 바닥이 없어.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안 예쁠 텐데 그냥 내 메이플 왼쪽 위에 실이 있어요. 그거 화분. 화분은 어디서 팔죠? 엘리니아인가요? 아 힘들다. 약간 화단 같은 거. 아 존나 안 걸린다 이거. 이거 간판을 어떻게 만드냐? 아씨. 사람들이 그래야 보고 어 들어 어 궁금하다 이러고 들어오지. 안 그래요? 이건 뭐 어떻게 만드냐. 찾으신 것이 있나요? 잠디. 뭐가 이쁠까? 밑에 좀 깔만한 게 없나? 아, 뭐 이쁜 거 없나? 5번?
여기에 입구를 큐브를 입구로 해놨을까? 입구 사막 말고 그냥 입구. 아 이거 아까 버리지 않았냐? 약간 버린 것 같은데. 에이씨. 완벽해. 던지렸잖아. 아니 아까 버린 것 같아. 이거를 오 어울린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 큐브를 흰색으로 해야 돼. 어 있구나. 이 큐브를 흰색으로 해야 돼요. 하니의 피라미드 그거를 위에다 적어야 돼. 위에다가 형 손이랑 만나서 알겠어. 이거 위에다 해야 돼. 위에다 위에다. 나 이거 피라미드 만들었어. 봤어 형 벌써. 존나 귀엽네. 존나 어렵시고 내가 만들었는데 너가 안 걸려. 기어려. 형도 볼게? 나 볼게. 존나 미로. 얘 개인들 이거 깬 사람들 개처럼 그냥 다 미로야. 그냥 깬 사람 있어? 어 공략 보고 깬 거야 애들. 존나 방송 보고 이렇게 사기꾼. 야 공략 지워라. 공략도 만들었어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그 이건 안 될까요? 지은님 제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위쪽에 입구랑 글씨체 같게요. 그러니까 흰색을 도면으로 하는데요. 굳이 색깔 안 맞추셔도 되고 흰색으로 도면하시는데 여기가 입구라고 써있잖아요. 이 위쪽에 글을 적는 거죠. 파니의 피라미드 탈출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서부터 파니의 피라미드 탈출. 이게 오른쪽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입구랑 글씨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파니의 피라미드 탈출. 나머지는 글씨 뒤집는 거 생각하면 두 개의 골 부서질 듯이 뭐야.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것도 혹시 도안 있으셔야 돼요. 이게 봐봐요. 쫙 있으면 팡이의 난이도 글을 더 적어야겠다. 팡이의 난이도 최상. 아, 팡이의 피라미드 탈출하기. 팡이의 피라미드 탈출하기. 난이도 최상. 이거는 빨간별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우스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여기에 이 한쪽 면에 입구가 있어야 되고 한쪽 위에는 또 이게 글이 이어져야 돼요. 아 머리 아파. 나 이거 입구 괜히 샀다. 이거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입구 저기도 입구 글씨는 되게 이거 글씨는 굳이 딱딱한 글씨 말고 이쁜 글씨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막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글씨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포토샵은 이런 거 다 되나? 안에 그 뭐 게임 방법 이거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시면 파란색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무튼 위쪽은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른쪽 면에는 뭐 오른쪽 면에는 인터넷 방송 판이요. 이 오른쪽에는 인터넷 방송 판이요. 윗면이 그 판이의 피라미드 탈출하기 난이도 최상. 이 여기 제가 서 있는 쪽은 인터넷 방송 판이요. 여러분들 근데요, 쿠티비라는 글자를 한글로 적어도 사람 저작권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쿠티비 로고를 써서 길드 마크를 했을 때는 저작권 신고당했는데 한글로 쿠티비 적어도 저작권에 걸립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이건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로고나 뭐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면 상관없나? 글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적 이윤을 위한 홍보는 하실 수 없다. 그럼 안 되나? 그냥 인터넷 쿠티비는 빼야 되겠네. 상업적 이윤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 방송 팡이요, 이건 상관없지 않아? 아니,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지 않나? 그러면은 닉네임에 막 BJ 팡이, 뭐 BJ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디 만드는 사람들은 뭐야? 그것도 상업적 이윤 홍보 아니야? 아니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방송 파기요. 이게 홍보인가? 아, 이거는 적지 말자. 그냥 이거는 그냥 인터넷 방송 파기요. 인터넷 방송 파기요. 홍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데, 상업적인 용도는 막 컴퓨터로 홍보한다든지요. 솔직히 넣어도 되지. 인터넷 방송 M판이요?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 MC판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 MC판이요. 이거를 그냥 오른쪽에 넣어주시고요. 그냥 쿠티비 넣지 말고. 아, 넣으면은 자꾸, 아니, 운영자까지 편지 와가지고, 적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해. 그러면은 여기에 뜨는 쿠티비 MC팡이오 지금 이건 뭐야? 그러면은 닉네임에 MC팡이오나 뭐 BJ팡이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상관없지 않냐? 그 사람 상관없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다 먹어야 되네. 무슨 아이디도 다 신호 나오고.
MTV 인터넷 방송 MC 팡이요. 야, 이거는 상관없지 않아? 여러분들이 볼 땐 어때요? 지훈이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로고 아니면 상관없잖아, 솔직히. 이게 왜? 글씨만 적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닉네임에 MC나 BJ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홍보하는 건데. 안 그래요? 로고는 제작물이라 걸리지만 그냥 손수 그 글씨는 누가 뭐라 해. 그러니까 로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야, 상관없어. 그러면은 닉네임도 BJ나 MC 이런 거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구장 집어가야 돼. 닉네임 바꾸든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뭔 상업적 이윤이야. 내가 뭘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치? 제가 생각했습니다. 설마 손글씨까지 뭐라고 하면은 이거로 만약에 그것도 뭐라 그러면은 월드 채팅에 여러분들 내내 치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내내 치킨 홍보 저작권이 뭐 그런 거네. 자, 기다려봐요. 야, 저 피곤하긴 한데. 아, 지훈님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요것만 완료하면 이제 끝이라. 아내는 전부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다 진짜. 쎄다. 와, 10분이야? 그래요? 돈 좀 장사한 거 좀 수금 좀 하고 있자. 아, 힘들어. 와, 여러분 내일은 매수가 많으니까 뭐 무기 사고 파풀 가고 막 이럴 거예요. 뭐 방어구 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원하면 골드 순행이죠. 옵션이 이제 싸졌다. 여기 이제 돈 벌기는 개뿔. 보공 달려있는 것도 5만원이네.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다 5만원이네 설마? 하나 달려있는 거 무조건 다 5만원? 기가 막혀. 하루 만에 엄청 싸졌다.
이제 반지 장사는 못하겠다 이거는. 목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목걸이 한번 가격 볼까요? 어, 이거 이런 것마저도 싸졌네. 이런 것마저도 5만원이야? 근접 데미지 2.1% 10만원 엄청 싸졌다 엄청 기가 막힌다 근접 이런 거 하나 달리는 거 또 엄청 싸고 4만원 목걸이는 얼마인지 볼게요 목걸이도 많이 싸졌는데 반지보다는 목걸이가 비싸네요 반지보다야 목걸이가 낫구만 아 집에 가고 싶어 8시야 아 씨발 짜증나네 진짜 지금 시간이 어? 아 8시야 무슨 아씨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내일 방송 늦을 각인데 이거 네네네네네네네 뭐 밥을 먹어요 지윤님 그 저기 이거 이거요 와 진짜 잘 만드시긴 하는데 이 쿠티비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술이다 MC 팡이오도 너무 이쁜데 여기서 쿠티비 로고를 빼셔야 돼요 정말 잘 만들었다 와 이거 맨 위에다가 로고처럼 까는 거잖아 이거야? 아 지윤님 이거는 안에 있는 거 안에 그 안에 게임 방법 위에 한 줄 더 깔아 더 깔아라 뭐 이런 뜻 그런 건데 MC 팡이요 이거를 위에다 한 줄 더 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근데 한 줄 저 더 못하고 밑에다 깔아야 돼 여기 샘맵이 이 콜 콜라주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다가 딱 해주면 이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저거 로고를 지워야 되고 로고를 지워야 되고 로고 대신 인터넷 방송 이렇게 적으면 돼 인터넷 방송 MC 팡이요 그리고 여기 그 지윤님 여기요 오른쪽 벽면 있죠 여기 그냥 쿠티비 빼주세요 왜냐면은 뭐 다른 뭐 A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막 지나가다가 씨 딱 보이면은 괜히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매너는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연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용? 아, 못방이 아니라
밥 먹자는데 통화 하나만 할게요.